자, 이제 뷰모델 적용하겠습니다. 메인 뷰모델을 만들고, 뷰모델의 규칙이 있습니다. 뷰모델은 뷰를 바라봐선 안 돼요. 아, 참. 요거 했으면 바로 요거부터 해야죠. set lifecycle owner set vm 그다음에 저는 요것들 싸그리 전부 다 메인 뷰 모델 적용했고, 자, 이제 잘 됐고요. 이제 여기서 퍼블릭 생성자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 요 위에 있는 요것들도 다 옮길게요. 뷰 모델로.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나중에. 뷰 모델로 왜 옮기냐. 이유가 있어요. 액티비티는 여기 이제 메인 뷰 모델에는요, 액티비티를 참조하면 안 돼요. 네. 액티비티를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거는 돼요. 어디야, 여기가? 여깄다. 이런 식으로는 괜찮아요. 건 괜찮은데, 바인딩도 여기 들어와서는 안 돼요. 바인딩도 쓰면 안 되고, 바인딩을 잠깐 쓰면 되는데 이런 데다가 이게 저장을 하거나 이 객체가 뭐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액티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뷰가 있다. 뷰 이제 안드로이드 생명주기에 의해서 얘 같은 얘는 계속 사라졌다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 빈번하게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이게 얘가 얘를 바라보고 얘가 얘를 바라보는 구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얘는 사라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새로 생기고 하니까 얘가 생길 때마다 얘가 계속 다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구조가 좋아요. 얘네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를 바라보는 구조가 좋습니다. 네. 또 얘가 얘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뷰 모델은 와인딩도 쓸 수 없고 이걸 못 해요. 이거는 뭐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퍼블릭으로 바꾸겠습니다. 퍼블릭 이렇게 하고 일단 실행해 볼게요. 실행이 안 되겠죠. 아, 실행이 되는데 이게 뭐 뷰에다가 뷰 모델을 전달 아, 여기 어댑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어댑터가 언제 생겨나는 거예요? 얘가 생겨나는 시기가 언제죠? 이 뷰 모델이 만들어질 때 얘가 생기는데 아무튼 이 어댑터가 여기서 생기는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까요? vm. 이렇게 여기다가 binding. 여기다가 set adapter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네. 안 봐도 되겠죠, 뭐. 되려나? 잘 돼요. 근데 요거보다 좀 더 깔끔하게 저는 요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쓰겠습니다. 데이터 바인딩 아시죠, 여러분? 네. 여기서 리사이클러 뷰에서 뭐 앱의 어댑터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vm. 어댑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요거는 등록을 해줘야죠. 이건 뭐야? 아. 랩터다. 리사이클러 뷰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건 랩터다. 그 다음에 뷰에다가 se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뷰가 뷰 모델을 바라보는 방식 뷰 모델이 뷰한테 떠먹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잘 되네요.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지면은 잘한 거예요. 이거 웬만한 거는 뷰 모델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뷰 모델에 이렇게 넣으면 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느려. 자, 얘를 불렀어요. 더블기에서 불렀다.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회전을 시키면은 얘가 전부 다시 로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회전되면은 온 디스토리부터 온 크리에이트가 다시 실행돼. 온 크리에이트가 다시 실행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다시 실행된다는 거, 이게 다시 실행된다는 건 뭐예요? 네. 어댑터가 다시 만들어지고 서비스 이거 다시 다 실행된다는 건데
이 뷰 모델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를 그래. 안드로이드 뷰 모델이다. 뷰 모델 오버뷰 뷰 모델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회전돼도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이 회전돼도 유지가 돼야 되는 데이터는 여기다가 넣는다. 그게 좋다. 근데 뷰 모델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을 회전할 때마다 어디였어? 이렇게 해버리면 화면을 회전할 때마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New 뷰 모델 프로바이더 점 get 여기다가 메인 뷰 이렇게 이 맞나? 뭐 넘겨야지? 나 모르겠네.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뷰 모델은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딨어 여기도 뷰 모델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얻으면 온 크리에이트마다 얘가 실행되긴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있는 걸 가져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딘가에 보관해 놓는다라고 생각해놓으시면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화면이 회전될 때마다 이 코드가 매번 실행되겠죠. 근데 이 코드가 맨 처음에 뷰 모델이 없으면 한번 만들어주고 있으면은 있는 거 갖다 줍니다. 네, 일종의 싱글톤 패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자, 한번 화면을 회전했죠? 데이터를 드려요. 휴대폰이라 많이 느리네요. 아니, 에뮬레이터라서 좀 대라 좀. 아우 진짜 괜히 50개로 써요.
더보기를 눌러요. 그 다음에 자 53번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전시켜 볼게요. 그래도 데이터가 유지가 돼요. 화면이 이렇게 아우 느려. 아, 제발 좀. 아, 됐다. 이제 빨리 돌아라. 여러분,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느려요. 네. 아닌데. 아, 돌았다. 자, 보이시나요? 데이터 남아있죠? 암튼, 네. 뷰모델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뷰모델 만들 거면은 그냥 걔를 뷰모델로 상속하고, 뷰모델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러면 요 뷰모델은 액티비티가 회전하던,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위급할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활성화되지 않은 액티비티를 다 그 메모리 해제시켜 버리거든요. 위급할 때 그때도 이제 뷰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네, 해당 데이터는 잘 살아남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뷰 모델 프로바이더 적용.